많이 늘려주세요. 이렇게 여기도 이 박자로 들어가셔야 돼요. 그런데 아마 여기는 스케일을 연습을 했으니까 이 속도로 치고 여기는 두 배로 느리게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게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똑같죠? 이 속도죠. 지금 제가 왼손이랑 오른손 박자를 맞춰본다고 이렇게 쳤는데 속도가 갑자기 떨어지면 안 돼요. 여러분들 중에서 네. 이 네 번째 새끼 손가락 번호 있잖아요. 아, 네 번째 손가락 네. 번호 있잖아요. 그게 안 돼서 그래. 그게 안 돼. 다들 그럼 예. 네. 그거는 맞아요. 이게 지금 들어가면서 이게 안 되는데 그냥 이때는 이거를 더 치세요. 새끼를 좀 더 크게 치면서 치면은 자, 팁인데요. 어차피 저희가 아르페지오만 따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. 아르페지오만 따로 들어갈 텐데 아르페지오 따로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은 보니 치세요. 그리고는 이거를 이게 빨리 안 되면 먼저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. 이게 코드잖아요. 사실은 코드를 브레이크업해서 치는 게 아르페지오예요. 그죠? 그러니까 이걸 문제는 새끼인 것 같은데 2번, 3번이 빨리빨리 안 움직여져서 그래요. 사실은 얘가 보이죠?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. 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. 3번이 문제예요. 3번이 빨리 그 다음을 못 찾아가서 그래요. 얘가 여기서 올라와야 되니까. 그래서 이 디스턴스가 계속 바뀌니까 거기에서 오는 것 때문에 많이 틀리는데 아르페지오를 연습할 때는 이걸 두고 얘는 안 변하잖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보세요. 이렇게 바꾸면은 굉장히 어려워요. 쉽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짚어 보세요. 그리고 이게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 엑셀트를 주세요. 치고 그냥 이 친 힘으로 걷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제 손목을 보면 쳤죠? 내려가요. 그리고 치면서 올라가셔야 돼요. 얘가 따라서 와야 돼요. 안 가고 얘는 가만히 있으면서 손가락만 치면 안 돼요. 그래서 치고 천천히 모션을 보여드리면 올라갔죠, 같이. 이런 모양으로 가셔야 돼요.